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봄의 전령사 매화와 산수유꽃을 보러 나왔습니다. 봄꽃을 맞이할 장소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불광생태공원입니다. 지하선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구기터널 방향으로 약 10분만 오시면 불광생태공원입니다. 입구부터 노란 산수유꽃이 반깁니다. 올해는 전남 구례의 산수유꽃 축제가 취소되어서 아쉬웠는데 여기서 보게 되어 만족합니다. 공원 풍경은 아직 겨울인데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네요. 길고 긴 유독 매서웠던 겨울이 가고 꽃망울이 팡팡 터지면서 봄이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불광생태공원은 북한산 둘레길 7구간과 8구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생긴 소나무 뒤로 북한산 쪽두리봉이 보이네요. 자그마한 언덕을 올라서니 겨울을 이겨낸 매혹적인 홍매화가 많이 피어있네요. 홍매화의 꽃말은 고결, 결백, 정조, 충실, 인내입니다. 봄새들도 지적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도 보였습니다. 영원불변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산수유꽃은 1년에 3번 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무에서 조그만 노란 꽃이 나오고 두 번은 그 꽃 속에서 또 한 번의 왕관처럼 활짝 한 번 더 피어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끝 어느 날 빨간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꽃을 피운 듯하여 멀리서 보면 꽃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꽃말이 결백과 미덕이란 백매화꽃도 매혹적인 꽃은 분명 것 같아요. 또한 매화의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눈 속에서 피면 설중매, 추울 때 피면 동매, 일찍 피면 조매, 색이 붉으면 홍매, 색이 하얀색이면 백매, 색이 청색을 띠면 청매라고 합니다. 꽃봉우리의 풍성한 모습이 마치 팝콘 같네요. 봄꽃여행 즐거우셨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이제부터 꽃길만 가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